힘이 불끈.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는 경남 지리산 함양시장. 갑자기 회가 땡겨서 찾던 중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인 회를 팔고 있다는 창선수산을 찾았습니다. 깨끗한 수족관에 고기가 한가득. 숭어, 돌돔, 감성돔, 쥐치도 있었습니다. 산양삼의 고장 함양에서 웬 회냐 하시겠지만 부산 사람들도 갈비, 삼겹살 좋아합니다. 바다 없는 대구에서도 유명한 횟집 많고요. 그래서 저희도 함양에서 회 한 젓갈이 하려고요. 도다리 빼고 모든 생선이 국내산. 가격대도 준수합니다. 오늘 회 어떤 게 좋아요? 감성돔하고. 네. 감성돔하고 쥐치하고 섞어드시면 맛있어요. 아, 그렇게 섞어서? 일명 바다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감성돔. 반짝반짝 빛나네. 대신 양식이라 온실 속 황태자입니다. 자연산이면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겠죠. 양심적으로 구멍난 바구니에 무게를 재주셨습니다. 이번엔 쥐치. 쥐치도 양식이고요. 솔직한 방송.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었습니다. 솔직히 바닷가 현지 아니면 자연산 먹기 힘듭니다. 육지에서는 당연히 양식 먹어야겠지요. 그렇다고 퀄리티가 완전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아무튼간에 설라문에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쥐치, 이성이 갑자기 멘붕 왔을 땐 감성 더. 인생은 어차피 유치한 것. 이런 아재개그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연락뽕따 와우. 미안하지만 이젠 안녕. 그런데 갑자기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생각났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네 이럴 줄 알았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유머를 놓지 않았던 그 남자. 여러분도 혹시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우물쭈물 하지 말고 당장 시작하십시오. 우물쭈물하다가 묘비명에 똑같이 쓰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맛있겠다 야미의 개똥 철학이었습니다. 저도 실천하겠습니다. 원위치에서 회 뜨는 모습 좀 보시죠. 올해로 이곳에서만 14년차. 정직과 성실 하나로 인정받아온 창선 수사. 회 뜨시는 동안 내부가 어떤지 한번 소개했습니 다람쥐. 겉보기와 다르게 아주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있고 그 안쪽에도 또 있고 문 옆에도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사랑방 같은 VIP석도 있었습니다. 뭔가 작업하기 좋은 분위기. 가격은 4, 5, 6, 7호까지. 매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희가 주문한 건 감성돔 쥐치 섞어서 6만 5천원. 그리고 이곳에 반해 단골 손님이 써주고 간 문구들. 술김에 써준 거라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붙여놓으신 사장님 마인드. 그게 더 대단하십니다. 지금은 아드님도 동참해 2대째 이어가고 있는 횟집입니다. 마무리 회 담당은 아드님. 얘는 감성쩌는 감성 도움입니다.
새 꽃이 아닌 기본 횟썰기로 썰어 주셨습니다. 쭉 한번 보시겠으니 다람쥐. 바닥에 무나 청경채 안 깔린 오리지널 회만 한땀 한땀 장인 할머니가 바느질 하듯 정성스레 회를 뜨고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감성돔 어금니가 뻐근할 정도로 쫄깃쫄깃해 보입니다. 그냥 한 점 집어먹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죠. 발팔리니까. 회 다 뜨고 뭔가를 다져줬는데요. 이건 무슨 부위예요? 요거, 요게 안에 사이살이라고 안에 뼈가 들어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다져주시는구나. 네네. 사이살 감성돔. 감성돔에서 딱 두 점만 나온다는 뱃살 특수 부위도 챙겨주셨습니다. 이번엔 몸이 힘들고 지칠 때 먹는 쥐치. 그 이대째 이어서 이렇게 하시는 일반 회 아닌 새꼬시로 썰어줍니다. 식감이 아주 좋다네요. 쭉 한번 보시죠. 안 보시면 취소고요. 안 보셔도 사랑할 거야. 열심히 침 닦으며 편집하고 있습니다. 진짜로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리얼리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듯합니다. 쥐치 앤드 감성돔 머듬 회. 테이블에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어, 이거 뭐예요? 쥐치에. 쥐치에? 네. 아, 간. 네네. 맛있습니다, 담백하게. Well, folks, it's time to kick it old school. 오마게. So you can feel cool. Give it to me, baby. 좋은 것만 다주세요. Baby. Yeah. 만남 반찬 습기다시 계속 나왔습니다. 멍게, 가리, 비, 메추리, 알스, 그리고 앤드, 쇠나, 쥐. 여기에 주스 빠질 수 없죠. 보리
주스. 아, 잘한다. 이야. 그리고 쥐치 간. 이걸 먹어야 쥐치 한 마리 다 먹었다는 소리 듣는 쥐치 간. What we do here is go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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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맛있지만 맛을 모르는 척 한 점 더. 얍실하게 먹어야 더 맛있는 쥐치간.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진짜 푸딩 같아, 푸딩. 아, 멍게 하나씩? 바다 향 가득한 멍게도 한 점. 야리야리 야리 비. 도시락 보노보노 맛있어요. 어, 달다. 감성동 뱃살 옆에 붙은 뱃살. 광어 지느러미 같이. 된장 한번. 초록병 생명수도 땄습니다. 간장과 와사비 살짝. 야, 꼬득꼬득하면 뭐가 깔끔하다, 회가. 회가 단맛이 나. 달짝지근하네. 먹는 장면 지겹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감성돔 안 먹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진짜르. 개 중에 가장 먹고 싶었던 사이살 다짐미. 사이살 다짐미. 계속 먹어보겠습니다. 저희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회가 잘 그 산양삼의 마을에 와서 회를 먹을 줄이야. 회 먹고
보시는 분들 좀 지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먹은 거 쭉쭉쭉 담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인근에 횟집 가서 오늘 회 한 젓갈이 하시면 어떠실까요? 습기다시도 솔찬히 나와서 정작 회 먹기 조금 버거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잔. 꼬들꼬들 뱃살인가 날갯살인가. 암튼 사각사각 식감 아주 끝내줬습니다. 감성동과 쥐치 회 못 드시는 분도 절대 실패 없는 그런 횟감입니다. 추천합니다. 아무튼간에 설라문에 오는 손님 배 땅땅 두드리면서 보내주는 횟집.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 많았던 창선 수산이었습니다. 가기 전에 한 점 더. 썩. 대신 매운탕은 추가 비용 내야 됩니다. 이것까지 공짜로 바라신다면 진짜 미워할 거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